굿모닝입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이죠. 지난주에요. 지난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행주대교 가는 길이거든요. 행주대교 북단이에요. 고양시에서 서울 나가는 쪽 그 방향인데, 오늘 작업할 거는 중앙선 안에서 경계석을 하차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속 차량이 여기 지금 전용 차도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고 있거든요. 맨 끝에 차선에서 중앙선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멀리 좀 남겨놓고 아예 지금 2차선으로 가고 있죠. 차들은 지금 1차선과 옆에 3차선으로 빠져서 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조금 올 때 또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저속 차량이 1차선 쪽으로 붙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뭐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들이 저를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모든 라이트를 다 켰습니다. 작업등까지 다 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가서 1차선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워낙 빨리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행주대교에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죠, 이동식. 북단에도 있고 남단에도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저 예전에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 테러를. 지금 이제 1차선으로 들어왔죠. 1차선에 보니까, 이제 저 앞에 보니까 공사 중임을 알리는 이제 표지가 살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도 차량들은 속도 줄이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저도 운전하는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빨리도 달리고 있어요. 앞에 저런 게 좀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만 있으면은 엄청 달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또 비도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부실 오는 것 같아도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게차 하차할 공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화물차도 이제 저 앞에 오면 한 대 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물차 뒤에 세워놓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이제 작업자분들은 안 나왔고 화물차만 나와 있죠. 자,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왔는데요. 트럭이 이제 앞으로 좀 빼주면은 제가 이제 좀 사이에 들어가서 하차를 해야 하고 트럭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제일 좋죠. 뭐 물론 작업자가 와야지만 이걸 하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안전지대로 피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있고 뭐 한 열 몇 바레트 정도 되네요. 그 자리에 그냥 하차해서 내려놓기만 하면은 시간은 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저거를 저 앞에까지 배열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비도 오고 양 옆으로는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입니다. 거의 장난 없죠. 자, 이제 이걸 하차해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하잖아요. 이거를 천천히 보려면은. 자, 이제 한 차선을 더 막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가 갈 곳 북단에서 보면은 이제 고양시 방향으로다가 한 차선을 더 막았어요. 그래갖고 이곳으로 이제 통과해서 저 끝에부터 놓고 오는데, 이 경계석 같은 경우 좀 많이 무겁죠. 그리고 이제 땅이 저쪽 앞쪽으로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한 파레트씩 가져가는 게 맞죠. 두 파레트씩 가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경계석은 무겁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경계석하고 조금 틀려요. 높이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몇 톤이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걸 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는데 상당히 멀습니다. 멀어. 요거 내려놓고 이제 후진으로 오려면은 이제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목도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게차 돌려야 되는데, 요 한 차선 하나의 공간에서 뒷차선 앉아 먹고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후진으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차들이 정말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금 행주대교에도 여기 보면 신호등이 없죠? 가는 쪽도 없죠? 그러니까 뭐 차들은 빨리 달릴 수밖에 없죠. 신호하시는 분을 한 명 배치해두고 라바코를 깔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라이트를 점등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빨리 달리죠 차들이요.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사 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요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냥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시큼시큼합니다. 이제 그거는 도로의 작업은 정말 위험하죠. 만약에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저 중에 한 대라도 졸음운전 하는 차가 있으면은 대형사고가 나겠죠. 이런 경우 아침에 특히 더 겁이 납니다. 그래요 이런 거 작업할 때는요. 작업하긴 나쁘진 않아요. 그것만 빼면은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약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비가 와갖고 지게발이 미끄러워갖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꽤 먼 거리에요 이게 지금.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긴 하죠. 아침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돌아가죠. 차선 하나에서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내려놓기만 하면 얼마나 빠를까요? 이렇게 멀리까지 갖다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사실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약 잡힌 거 외에는 뭐 비 오는데 누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작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가끔가다 이제 실내에서 하는 작업도 창고에서 뭐 정리하거나 이런 작업은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이제 군한 작업 같은 거 자동차도 잘 빠지죠. 비 오는 날은요 화물차도 잘 빠지고 그때 이제 지게차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군한 작업하러 가끔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큰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은 거의 안 하잖아요. 비가 이렇게 와버리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도 영향은 있죠. 그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뭐 뭉치는 날도 물론 있지만 아 물론 뭐 케바케죠. 아주 바쁜 날도 있긴 있는데 바쁜 날보다는 평균적으로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 오래 하면 또 좋죠. 저야 근데 또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고 원래 화물차가 한 대 더 오기로 했는데 그 공장에서 잘못 보내갖고 차를 한 대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작업하고 한 대는 오후에 온다 그래갖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에 안 오고 그 다음날 이제 차가 와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은 이제 다음날 영상도 있긴 한데 이제 똑같은 작업이니까 제가 안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비도 안 오고 또 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한 차 분량 풀어놓고 나니까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납니다. 오늘 작업이 한 시간 넘게 올렸으면 그 작업은 뭐 30분 내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 다음날 하는 작업은요. 작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비만 안 오고 이 와이퍼만 안 움직인다 뿐이죠.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시야도 많이 불량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게발이 미끄러워갖고 작업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도 지금 제가 작업할 때는 양쪽 문을 다 개방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한쪽 문은 지금 닫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안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열고 작업하는 거랑 닫고 작업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이 작업을 할 때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 작업을 해야 되죠. 물건 뜰 때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되도록이면 이제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작업할 때는 양문을 다 개방을 합니다. 뭐 춥거나 덥거나 웬만하면 다 개방을 하고 하려 그래요. 근데 아주 혹한기 때 너무너무 추울 때야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은 요거 하차하다가 그 밴딩이 터지면서 이 경계석이 조금 무너졌어요. 근데 다행히 나무 위에 얹혀져 있네요. 내려가 보니까 다시 한번 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잘 떠갖고 요거 이제 근처에 내려놓으려다가 잘 떠져 있길래 그 현장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밴딩이 저 경계석에서 근데 밴딩이 터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거 이제 밴딩이 하나씩 맺어 있는데 밴딩이 터지는 이유는 지금 경계석을 제가 들 때 한 번에 수평장을 번쩍 들어버리면은 저 경계석이 터지지가 않아요. 밴딩이 터지지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터지냐면은 저 경계석을 약간 이제 발로 살짝만 들고 당겨내기 위해서 살짝 들었는데 뒤에 한 줄 정도가 아직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은 밴딩 줄이 한 줄의 무게를 다 받아야 돼요. 한 줄만 한 줄 무게만 해도 몇백 킬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밴딩 줄이 그걸 갖다가 못 이기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밴딩이 이게 터지거든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밴딩이 왜 터지나. 뭐 들 때 한 번에 탁 들어줘야 돼요. 동시에. 안 그러면은 재수 없으면은 밴딩이 터집니다. 밴딩이 저기 그렇게 많은 몇백 킬로의 그 힘을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밴딩이 한 3개 정도 쳐 있으면은 안 끊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하나씩 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저 다리빨이 올라와 있는 그 경계석이 동시에 안 들리고 뒤에 거를 이제 끌면서 들었을 때는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밴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즉 지게빨로 들 때 한 번에 안 들고 뒤 한 주 정도가 바닥에 다 있는 채로 조금 끌게 되면은 그 힘의 무게에 못 이겨서 밴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로 설명해봤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그 밴딩이 경계석 한 줄을 이길 무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세 줄 감으면 하나쯤 터져도 상관이 없는데 한 줄이기 때문에 하나 터지면 뒤에 있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실 경계석 작업은 더군다나 여긴 땅이 좋잖아요. 양쪽 그 차량 위험한 것만 빼놓고는 뭐 어려울 게 없는 작업이죠. 이제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벌써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늘 참 비가 와갖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전진으로 갈 땐 또 빨리 가지 않습니까? 2단 놓고선 또 빨리 달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가든 속도로 가면은 또 세월에야 네월하죠. 이제 한 4바레트 남았네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작업이 요금밖에 진짜 애매모호하게 진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제가 요금받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요금 더 받기 위해서 지게차 천천히 다닐 수도 없죠.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제 나온 요금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지게차가 일부러 이제 시간을 많이 해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해갖고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막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게차가 지금 이제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비가 와갖고 지게빨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경계석도 되게 미끄러운데
요거 이제 내려갈 때또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빨리 가다가 만약에 요철이 나오거나 무슨 덜컥거리는 곳이 나오면 이 경계석이 미끄러져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계신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왜 천천히 가냐고 빨리빨리 가라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지게차가 천천히 가갖고 시간 일부러 늦게 연장해갖고 돈 더 벌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시간 제가면서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도 그런 현장 한 군데 있어갖고 여기 지게차들이 그 현장에 가질 않아요. 가면 싸우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게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